베어 마켓 랠리의 주도주라는 게 있나요? 뭐 베어 마켓 랠리도 랠리긴 랠리니까. 랠리니까. 그리고 이 베어 마켓이라는 그 타이틀이 들어간 거는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꺾일 수도 있으니 잘 버틸 수 있는 종목을 찾자 뭐 이런 좋습니다.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좀 잘 버텨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인사이트에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김웅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베어 마켓 랠리 주도주 했는데 사실 좀 어렵죠. 베어 마켓에서 그 랠리를 맞추는 것도 어렵고 그 안에서 주도주 찾는 것도 없는데 거. 일단 그래도 6월부터 한 지금 8월 초순까지는 시장이 꾸역꾸역이나마 2300에서 2500까지 200포인트는 올라와 줬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왜 올라왔는지 그리고 이게 계속 이어질지 이거부터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을 반등시킨 그 주요 트리거는 저희는 이제 시장을 하락시켰던 주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반등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워낙 가파르니까 물가 폭등에 의해서 금리가 급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물가가 급하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실질 기준으로 평가받는 경기는 침체될 것이다. 근데 그 깊이가 생각보다 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플레이션은 6월 이후로는 주요 에너지 가격과 그리고 이제 주택이나 다른 요인들이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또는 빠지는 하락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우려들이 완화되고 시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수 하락이 물가 공포와 경기 침체 우려에서 기인해서 그게 이제 완화되면서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7월 13일 날 6월 CPI 발표를 했는데 그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월 달이 9.1%였습니다. 맞아요. 역대급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 다음 날부터 반등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렸던 대로 7월 13일 날 발표라는 얘기는 7월 중순까지의 물가 주요 지표들에 대한 가격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상황에서 6월 대비 빠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물가 우려가 픽아웃했고 금리의 상승폭 또한 둔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이러한 이제 두려움들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시장은 반등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 말고 이제 경기 측면에서도 우려했던 경기 충격 의 깊이가 생각보다 얕았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처음 맞이했을 때 1분기에 이제 경기 GDP 감소됐던 수준이 마이너스 5% 수준이었고 네. 그리고 2분기에는 31%에 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긴 하지만 실질 기준으로 마이너스 1.6%였고 지금 2분기 잠정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9% 정도. 그래서 절대 수치가 낮고 실제 이면을 들여다봤더니 명목 기준으로는 실질 기준으로 물가를 감안한 실질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물가가 올라간 만큼 경제가 성장했던 그 명목 기준의 성장률은 6%대에 달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것도 실제 숫자를 들여다봤더니 발표하고 났더니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것은 아니겠구나. 오히려 하반기에는 이러한 물가 상승 부담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경기 침체가 아닌 다시 경제 성장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국면도 기대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김웅 부장님의 취황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지난달에 CPI 나오고 시장이 반등했으면 오늘 밤도 CPI 나오니까 이거 확인하면 또 반등 가능합니까? 랠리가? 지금 굉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시장이 추가적인 랠리를 이렇게 단기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때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밤 발표하게 되는 CPI의 이제 7월 달 CPI 전망치가 8.7% 정도 됩니다. 지난달 9.1%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진 않은 높은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시장을 반등시켰던 주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였던 CPI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흐름으로 반전된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직접 확인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나 지금 예상치인 8.7%보다도 낮은 수준의 CPI가 발표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그러한 상승폭 자체를 조금 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약간의 희망의 시그널을 찾다 보면 당연히 주식시장 얘기하면 섹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최근에 이제
말들도 잘 만드는데 뭐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선, 뭐 2차전지, 방산 원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 중에서도 이제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반기 네네. 아니면 지금부터 그래도 좀 뭔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태양광이라 태조 이방원이 이제 태양광, 뭐 조선 방위산업, 네. 2차전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이익 성장률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고 지금 뭐 누적 수주액이 70조를 돌파하는 그렇죠. 합산 기준으로 예. 그러한 이게 다 글로벌리 시장이 확대되고 우리의 가성비를 중심으로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했던 그 나비 효과에 의해서 세계로의 열린 길이 수출길이 열리면서 이렇게 커진 것이기 때문에 예. 기존에 지금까지 잘해왔던 기업들이 더 잘해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흐름은 동의를 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라고 했을 때는 남들이 다 같이 가는 그런 길도 좋지만 예. 그 틈새에서 찾을 수 있는 숨어 있는 성장에 대한 구조적 성장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네. 태조 이방원보다도 오히려 이제 개국하셨던 이성계급의 바이오 흐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네, 근데 바이오가 또 태조 이방원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예, 오히려 그렇죠. 원전 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예. 저는 이걸 원전과 태양광을 합쳐하면 신재생인데 거기 또 풍력은 또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오와 풍력을 함께 보고 좋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기차 전체 섹터로 확대를 해서 보면 예. 2차 전지라고 하면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소재 업체들만 예. 주목을 하고 계신데 그 외에도 함께 성장하는 밸류체인 내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기업들 같이 보시면 충분히 더 나은 성과를 거두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태조 이방원에서 저희가 추가하겠습니다. 김웅 부장의 주도주. 바이오 풍력 전기차 그러면 저희 밥 풍전 어감 좀 별론데요 전풍바 풍바전 뭐 어쨌든 전풍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일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침 저희 앞서서도 바이오 얘기를 계속 맞아요. 했었어요 다음 주도 우리 빌게츠 형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넥스트 레벨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또 강화한다는 얘기를 할 것 같아서요 네네. 이 안에서도 지금 숨어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신재생에서 풍력을 함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재생이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이번에도 최근에 미국에서 IR이라고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제한을 시키는 리덕션 IR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상원에서 하원에서 곧 통과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 433억 달러 중에 370억 달러가 신재생 관련 에너지 관련된 지원 금액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시장이 글로벌리 더 확장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풍력은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널리 알려져 있는 태양광을 많이 주목하시겠지만 태양광 기업 글로벌 상위 10대 기업이라고 하면 그중에 절반 이상이 다 중국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은 이제 들어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물론 좋습니다만 어차피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 신재생에서 가장 큰 포션 차지하는 건 태양광이니까 그러나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패리티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 대비해서 원가 비교를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도 그만한 효율이 있느냐 라고 따졌을 때 그리드 패리티를 안정적으로 넘어가 있는 것은 풍력, 그중에서 특히 해상풍력이에요. 그래서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이 누가 있을까라고 하면 풍력 시장은 글로벌 3대 기업들이 꽉 잡고 있죠. 지멘스 가메사라든지 베스타스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GE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데 그 기업들은 주로 터빈과 날개를 담당을 하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글로벌 1위 기업이 있습니다. 해상뿐 아니라 육상 다 커버를 하고 있는 CS윈드가 타워 관련해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고 각 글로벌리 예. 생산 거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 존재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해상 풍력 할 때 하부 구조물이 이제 그 톤수로 치면은 매우 무겁기 때문에 그 영내에서 주로 이제 만들어서 이동을 해서 거래를 시키게 되는데 아시아 영내에서 1위인 삼강 M&T도 하부 구조물을 하는 중요한 기업이고 그리고 CS윈드의 자회사인 CS베어링은 베어링 관련해서는 그렇죠. 또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 매출에서 80%가 미국 GE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러한 IR법 통화시키고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투자를 확대한다고 하면 함께 수혜를 받을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쪽을 좀 더 확대해서 2차 전지 소재만 보지 마시고 함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맞아요. LG화학도 SDI도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LG화학과 SDI가 협업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공조 시스템을 납품한다든지 아니면 외장, 외관을 납품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4680 관련해서 이제 차세대 배터리 테슬라가 적용한다고 했을 때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기대 폭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런 발표가 최근에 있었고요. 예. 물론 중국이 미국 내에다가 직접 중국 기업들이 공장을 지으면 우회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우리 기업들은 더 많은 과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좋게 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4680 배터리 납품하게 될 기업들 SDI와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테슬라 상해 공장에서 외관을, 배터리의 외관을 또 납품하는 게 TGC 스틸이라고 하는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기존에 하던 스틸에다가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서 이제 거듭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도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테슬라가 좀 올해 판매 대수가 140만 대를 연초 전망했다가 120만 대 언더로 지금 상해 공장 셧다운으로 인해서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연수요인 것이지 다시 테슬라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길이 열렸거든요. 미국 내에서 법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고 향후의 성장 가능성은 이런 이연수요들이 방해되면서 더 좋아질 것 같다. 아까 테슬라의 외관을 납품한다라고 하는 기업 잠깐 말씀드렸는데 명신산업의 기업입니다. 예. 최근에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양호하고 예. 중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전망치가 다이아몬드면서 눌렸던 예. 주가들이 어느 정도 이후에는 상승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성계 얘기하면서 이제 바이오 섹터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역시 마지막에 하시는 예. 방송을 하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예. 이제 2분기 실적 열었는데 상반기에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매출 1.1조에다가 그리고 영업이익 3,400억인데 이게 매출 기준으로는 지난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 성장을 한 것이고 영업이익은 43%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실적 성장을 보여줬고 그런 부분에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지수 하락 기간 동안에 횡보하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 반전하고 있는데 지수가 빠질 때도 더욱 잘 버텨줬고 아까 베어마켓 랠리에서 이제 주도주가 있냐라고 하셨는데 나쁠 때 잘 버티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그 베어마켓 랠리 구간에서는 주도주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업들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업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이미 널리 알려진 기업들도 물론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그 외에도 그 저희 보고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유전자 치료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포 치료제 자체가 세포의 환경 자체 또는 그 세포 자체를 타겟해서 많은 양의 약물을 넣고 그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 유전자 치료제들은 그런 문제가 되는 세포를 발생시키는 단백질을 발생시키는 그 유전자를 컨트롤함으로써 예. 부작용을 줄이고 약물 주입하는 양도 줄일 수가 있는 이런 굉장히 향후에 계속 시장이 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에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있어요. ST팜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ST팜이 유전자 치료제 특히 RNA 기전의 예약을 만들 때 올리고 핵산 분야에서는 글로벌리 탑3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고 작년 대비 올해 생산 능력을 맥스캐파 기준으로 4배로 늘렸는데 작년 0.8톤을 올해 맥스 한 3.2톤까지 늘렸으니까 그 이런 증설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이 시장이 앞으로 크게 열리는구나. 관련되어 있는 신약들이 만성질환 기준으로 바뀌고 그러한 신약들이 현재 고지혈증 치료제를 중심으로 나와서 시장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고지혈증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약들도 내년에만 하더라도 상반기 한 4개 정도의 신약이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시장이 열린다고 한다면 이런 증설분들이 실제로 돌아가면서 매출과 이익의 성장으로 귀결되게 될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기전 측면에서도 실적 측면에서도 그리고 성장 스토리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합리적인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러한 그 올리고핵산을 만들기 위한 그 원료물질 중에 올리고시드라고 하는 또 원료물질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또 이쪽 관련해서 글로벌 리딩 컴퍼니가 또 파미셀이라고 존재하는데 네. 이런 기업들은 관련 밸류체인으로 함께 봐주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습니다. 네. 저희가 했던 얘기들과 많이 일치하는 맞아요. 여기에서 또 추가로 더 강조가 요즘에 더 되고 있는 게 오늘 말씀하신 풍력과 또 오늘의 끝판왕 바이오입니다. 자, 좋습니다. 아, 부장님 실전에서 또 매매에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종목 얘기를 많이 해주신 걸 더욱더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김웅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